주말 등장. 요즘 같은 날 공원에라도 앉아있으면 출장 뷔페 마냥 온몸 이곳저곳이 뜯기는데 이때 모기를 잘못 물리면 피나 체액 등으로 옮는 에이즈에도 감염될 수 있을까? 우선 에이즈란 사람의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HIV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각종 신체 질환을 의미한단 말이야. 흔히 보균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같은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운이 정말 나쁘면 감염인이 사용한 손톱깎이나 면도칼을 잘못 사용해도 걸릴 수 있다고 해. 근데 모기는 이 사람 저 사람 피를 다 빨고 다니니까 HIV도 옮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모기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거든. 우선 HIV는 오직 인간만의 숙주로 삼아서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모기가 에이즈 환자의 피를 빤다고 해서 전염시킬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있지도 않고 모기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증식할 수도 없어. 더군다나 모기는 피를 빨아먹기만 하고 이미 먹은 피를 우리 피부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감염될 수 없는 거야. 그럼 말라리아 같은 건 왜 전파되나 싶잖아? 이건 모기가 피를 잘 빨아먹기 위해 윤활제로 자기 침을 바르는데 모기가 매개체인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거고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상태인 거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많이 봐주고 있는데 얘가 에이즈까지 옮기고 다녔으면 생태계고 뭐고 진짜 멸종